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3월 18일 수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5.20% 상승, 나스닥은 6.23% 상승, 반도체 지수는 9.84% 상승입니다. 웃음만 나옵니다. 웃음만. 자, 그리고 독일도 상승폭 밀렸다가 끌어당기면서 2.25% 상승했고요. 전일 중국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뭐 0.34% 하락이라면 양호한 편이겠죠. 우리나라 환율이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1243원을 찍었습니다. 자, 이것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그죠? 환율이 수요가 자꾸 필요하니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느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또 있어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우리나라 2.18% 상승 마감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3%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야,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장은 맞아요. 이해가 불가한 장 아닙니까? 아니, 전일 5% 이상 올랐다가 지금, 그죠? 시작한 지 2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7시에 재개장한 미국 선물 시장이 3%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 힘 빠져요, 진짜. 아, 그래도 이어나가야 되겠죠? 자, 미국이 1조 달러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기업들을, FOMC, 패드에서 매수도 해주고, 현금도 지급하겠다. 수표로 발음이 안됩니다. 수표로 현금 지급도 고려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지금 경기 부양책.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0.5%포인트 금리 인하한지 보름도 안돼서 1%를 다시 추가 인하해서 0%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뒤따라 오긴 합니다만 미국이 지금 두 번 1.5포인트 내리는데 0.5포인트가 무슨, 그게 뭐 시장이 약발이나 먹히겠습니까? 자, 미국에는 1조 4천억의 경기 부양 자금을 내놓겠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11조 7천억 내놓겠다 합니다. 자,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예상 규모가 400조 규모입니다. 미국은 4천조 규모라 하거든요. 4분의 1 가까이 넘는 금액을 이번 사태를 그죠?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뭐 11조 같으면 뭐 언발의 오줌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저께 바닥을 조금 그래도 찍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선물이 어저께 장중 기준가 기준으로 기준가라 하면요 이렇게 쭉 빠졌다 하더라도 중간에 마지막에 정산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는 미국 선물이 장중에 상한가를 시연했기 때문에 본장 열릴 때까지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좋은 쪽으로 걸린 거죠. 그래서 미국 장에 열려서 좋았는데 이거 진짜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미국 선물이 지금 3% 가까이 빠진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자, 그러나 미국이 9% 상승하는 데 대한 효과도 얻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조금 반등도 한번 기대는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일단 동시효과가 코스피는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8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점쳐 볼게요. 왜? 전일 미국은 10% 넘게 빠져서 그죠? 마감됐는데 그죠? 우리나라는 3% 정도, 그죠? 2.4% 마감. 코스닥은 올라서 마감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힘이 빠져요.
자, 지금 다행히 동시효과는 뭐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자, 전에 포트폴리오 군들 수급상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관 외국인이 셀트리온 일단 매수 전일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제법 들어옵니다. 계속. 자, KMW도 전일 강하게 쌍끌이. 자, LG화학은 기관 매수, 삼성전기는 기관 매수, 삼성전자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와, 외국인 던진 거 봐봐. 기관 들어왔습니다. 자, 어저께 사자마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좋다 그랬는데, 장중에, 그죠? 중국이 흔들리고, 일본이 흔들리면서 그대로 다시 밀렸습니다만, 47,000원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 어저께, 그죠? 닥터케이 이것도 칠판 강의 올려놨는데, 보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그죠? 보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 여기를, 그죠? 돌판, 여기 라인,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셀트리온도 매수 의견 드렸죠. 16만 3천원. 삼성전자는, 어저께 적어놓은 걸 보겠습니다. 적어놓은 걸. 47,500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사자마자 올라가서 되게 좋다 그랬는데요. 그죠? 아직까지 시장이 혼조세다. 그렇게, 혼조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 많으실 텐데 5만원을 강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에 부딪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죠? 어저께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윗꼬리 조금 달고 마무리하고 오늘 한번더 치고 가서 이 5만원을 뛰어넘었어야만 5만 4천원권으로 강하게 갈수 있는데, 현재 다시 5만원권이 강력한 저항대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미국 선물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미국 선물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전히 2.86% 하락, 2.97% 하락 중입니다. 금 선물은 좀 반등하죠? 자, 여러분들, 오일이 엉망이에요. 세계 경제에 오일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일이 저렇게 박살나서는 경기가 돌아설 수 없습니다. 자, 바람직한 것은요, 공매도 제한 조치 때문입니까? 바이오 쪽에 최근에, 그죠? 괜찮은 모습들이 들어오고요. 5G 괜찮다 그랬습니다. 5G가 강하게 돌아서고 있고, 핀테크 괜찮다 했습니다. 자, 여기 위주로 좀 집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그동안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저점 매수 살살 해 들어가는 것은 뭐 무리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주 중에 음식료 쪽 상당히 강세 보인다. 농심. 그리고 오리온. 그죠? 너무 크다. 봉이. 그리고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 중에 일단 농심과 오리온 정도 관심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농심하고 오리온이 좀 괜찮아요. 풀무원 어떤가 한번 보자. 풀무원 박살났네. 자, 시장이 상당히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이 난다면요 짧게 그죠? 안타로 마무리하려는 그런 상황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쭉쭉 들고 가는 거 비춥니다. 한 이틀 내지는 저항권에서 밀린다 싶으면 잽싸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 어저께 삼성전자라든지, 그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매수 의견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저께 사 들어간 사람들은 상당히 저점에서 잘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 났는데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끊으십시오.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더라도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핀테크 쪽에서는 KG 이니시스보다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요. 왜 멈췄어요? 됐고, 모양이 좀더 낫죠?
이렇게 보다가 어디가 더 괜찮은지 체크하시다가, 그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셀트리온 1.19% 상승합니다. 어저께 16만 3천에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성공. 삼성전자 일단 올라갑니다. 사더라도 어저께 같은 날 사야 돼요. 어저께 같은 날. 물론 저는 한번더 일찍 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그렇다면 여기 샀다면 단가 여기 아닙니까? 그죠? 추가 상승하면 손실보다는 매수 단가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셀트리온 가자.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제가 펀드 매니저라도, 그죠? 제가 펀드 매니저라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셀트리온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죠? 왜 자꾸 버벅거리지? 빨리 안 들어가네. 그렇지. 자, 셀트리온이 기관 외국인 관심 좀 있어요. 외국인이 좀 사들어다가 최근에 조금 팔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대비한다면 그 폭락이 심한데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만원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어저께도 좀 잡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아니 왜 이런답니까? 죄송합니다. 실시간 검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사 두 개나 켜져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만 일단 꺼보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좀잘 버티는 편에 속한다. KMW도 지금 2.8% 상승. 아, 왜 이러죠? 미치겠네. 아유. 딴게 아니라 컴퓨터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일단,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과 디커플링 될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디커플링입니다. 일단 코스피 1% 상승이고요. 코스닥 1.59%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좀 가야 됩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9% 올라가고 할때간거 없어요. 그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호하게 출발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걸 지금 기관에 우리 보고 있을 거단 말이죠. 갭 상승 끼어서 안심시켜 놓고 다시 밀어버리는 수도 있는데, 제발 그러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옆에 컴퓨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688.45 맞고 521.68인데 옆에는 맞네. 68. 야, 이거 뭐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자, KMW도 일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LG화학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기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외국계가 매수 우위입니다. 자, 희망이가 미국 선물 좀 땡긴다 하는데 땡겨봤잖아요. 따로 놉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일단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겠네요. 기관이 1500을 놉니다. 벌써. 자, 큰 전광판 한번 보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나머지 쏘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관련주들 좀 상승. 그에 비하면 바이오는 비교적 양호, 핀테크 양호, 5G까지 양호. 자, 여기 집중하라 했습니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항공주가 뭐 강세 보입니다만 관심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유료 채팅방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팀원으로 합류하시려면요, 카톡하고 카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 가능해요. 매일 아침 1시간 방송하는데 여러분도 도움 좀 되신다 생각하시면 후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진짜로 없어요, 그죠? 후원이. 팁 아닙니까? 팁.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외국계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했거든요. 하이닉스도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도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는지. 들어오네. 자, 일단 시장 반등의 신호탄 쏘아 올리는 듯합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율하고 무관하지 않다 일단 생각합니다. 환율. 자, 1250원 위로 잘안 갔거든요. 그죠? 10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10년이 안 나오죠. 최근 5년 이래 가장 고점 부위입니다. 그죠? 금융위기 때. 그렇다면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해 들어온다면 환율이 조금 주춤하고 내려온다면요. 환차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도 무관하진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뭐 아직 모르겠어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삼성전자 매수 의견 어저께 성공. 셀트리온 13만, 아, 16만 3천원 매수 의견 성공. 야, 이 폭락장에서도, 그죠? 매수 의견 두개 어저께 드렸는데,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 둘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 디스코. 본인이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가면서 하고 싶다 하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닥터케이도 그렇게 리딩할 겁니다. 급할 거 없어요. 급해가 될 일도 아니긴 맞아요. 그죠? 사실 이 삼성전자하고 제가 2천만 원을 작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뭐 해라는 대로 한거 같았어요. 그죠? 2천만 남아있다 했으니까 내가 2천만 작게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했거든. 산수가 안 돼가지고. 오케이. 돈 가지고 있으면 돼. 딱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돼요. 어제 같은 날, 딱 때리는 거예요. 어제 같은 날. 자, 다시 시장, 추가 상승 예상되는데요. 사실 아침에 삼성전자 이거 때리라고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지나간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 과감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미국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조금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하려고 하네. 아,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 놀랍지도 않아요. 놀랍지도 않아.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구리 중탕입니다. 개구리 중탕. 죽는 줄도 모르고, 뜨뜻한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서서히 익혀가는 겁니다. 그죠? 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지금처럼 폭락장이 계속 폭등 폭락, 뭐 폭등 몇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연속될 때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이 10% 올라갈 때, 그죠? 이럴 때 꼭다리에서 잘못하면 그냥 사자마자 박살이 나는 겁니다. 20% 빠지는 거거든? 10% 꼭다리에서 9% 빠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완전 사자마자 박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정도 상황이면 양호한 거죠. 일단은 페이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페이크는 아닌 것 같아. 왜 미국 올라간 거 보고 같이 더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페이크를 치려면 그죠? 여기 올라섰다가 한 10분 이내에 밑으로 훅 조지는 경우가 페이크라 볼수 있을 텐데 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코스닥이 더 안정적이에요. 이평선 다 올라탔습니다. 5분봉. 자, 코스피는 안 밀리면 진짜 좋겠는데, 안 밀리면 진짜 좋겠는데, 밀리더라도 이1660 여기 안 무너뜨려야 돼요. 왜? 한 단계 올라타서 저점을 형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밀리면 더 좋겠고.
디스코 지금 말고 장중에 한번 흔들려가지고 삼성전자 밑에 47,000원 인근으로 내려오잖아. 그때 살 겁니다. 그때 살 거예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을 더 잘 하고 있네요. 그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로 매도세가 집중됐으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그렇긴 해요. 자, 셀트리온 잘 가고 있습니다. No problem. 셀트리온 들고 갑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올라가고 있으니까 됐고. KMW. 휴대폰 부품보다는 5G 쪽이 지금 더 나을 겁니다. 야, 이 RFHIC가 미친 듯이 날아가요. 그에 비하면 KMW 지금 조금 못 가는 편에 속하거든. 이거 봐봐. 미친 듯이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이 수시 시장에 11%가 미친 듯이지. 그죠? 전일요. 추가 상승합니다. 5G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아마. 5G. HFR 지지권에서 딱 돌아서고, KMW가 대장인데 모양이 최고 안 좋아요, 지금. 그만큼 공매도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그죠? 그리고, 길게 보면요. KMW는, 여기 보십시오. 2019년도에, 13,000원 하던 거였습니다. 아직도 한 3배 가까이 올라 있는 겁니다. 3배는 좀안 되죠. 2배. 그죠? 아직까지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번에 하락장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고, 극심하게 시달리던 공매도에 조금 자유로워진다면,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갑니다. 3%. 얘도 미쳤다 이러면 많이 날라댕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새 첫날 12% 갔거든요. 새 첫날. 그죠? 반등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근데 왜 그렇게 잘안 됐었지? 이제 잘 돌아가는데 아침에 자료가 너무 많이 팍팍 들어와서 그렇나? 자, 빨리 땡기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야, 근데 참 저게 펀더멘탈하고 관계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파생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건 보세요. 은봉 양봉 작기나 작습니까? 폭이 9% 10%씩 막 올랐다 내렸다니까. 여기서 상당한 치열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펀더멘털하고 관계없어요. 지금 상황, 제가 생각할 때. 완전 지금 세력 대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은 예전에 일반 개인 투자자하고는 좀 성향이 다른 것 같다.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증권사에 줄을 섰답니다. 그죠? 디스코가 이야기하기로도 증권사 앱 하나 까는데 너무 사람들 접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연되고 막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큰 자금의 10억 단위 넘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 개설을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객장에서 점심 먹기 힘들다 뭐 그런 직원들 이야기가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그냥 1, 2년 묻어둘랍니다. 그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막 매도하는데도 예전에 그죠? 금모으기 하듯이 십시일반 국민들 중에 아주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에 가기가 힘들거든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산호차 그러고 딱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그죠? 개인의 지금 파워를 무시를 할수 없는 특이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선물옵션 역량이라기보다 그냥 질문을 지금 해외 선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방이에요. 여기 추가로 더 빠질까 반등할까 여기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다. 이거 진짜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뭐 뭘로 해석할 겁니까? 뭘로 해석할 겁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죠? 그만큼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방으로 때리고 있는 매도 세력들이 야 이제는 차익 실현하고 그냥 손 털고 놓으자 라고 할 만한 뉴스들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뉴스를 제공했습니다. 금리나 제로금리까지 내려버렸고 1조 달러라 그럽니다. 1조 아니고요. 1조 달러를 그죠? 풀겠다. 그래도 안 올라옵니다. 좀처럼. 그죠? 그만큼 시장의 데미지가 좀 커요. 이게 단순한 금융 섹터에만 예전처럼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니까 뭐 전쟁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폐허가 되지만 않았다 뿐이지 전쟁터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심한 권역에는 사람이 없어요. 약국, 슈퍼 정도만 딱문 열게 하고 문도 못 열게 하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이런 쪽. 근데 무슨 여행이 되겠습니까? 콘서트를 하겠습니까? 운동 경기를 하겠습니까? 출장을 잘 가겠습니까? 그죠? 쇼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G7이 한번더 화상회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공조하다시피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추가 하락만 좀 막는다면, 추가 하락만 막는다면,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금만 진정된다면, 시장 반등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방에 급등해가지고, 뭐, 이전 수준 비슷하게 가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후 전략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강세가 어디다 그랬습니까? 핀테크 5G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5G가 초강세입니다. 그죠? RFHRC, HFR 나머지는 좀 죽었습니다만 그죠? 나머지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세 종목만 관심 가지십시오. 딴거 관심 가지지 말고요. KMW 하고. 자, 휴대폰 부품은 지금 휴대폰이 잘 팔릴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무너집니다. 지금 휴대폰 부품에 당분간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다 무너졌어. 그죠? 휴대폰 잘 팔릴 리가 만무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만져보고. 그죠? 혹하는 마음이 들어야 사죠. 그죠? 집 밖을 안 나가는데 휴대폰 잘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핀테크. 그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 들어갈만 합니다. 사 들어갈만 해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KG, 이니시스. 다나는 너무 무너졌고 안 되고. 나머지는 좀 별로예요. 자, 더존 비존 이게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까? 지금 저번에 한번 봤는데. 소프트웨어. 그죠?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전자금융 서비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결제 모바일 솔루션. 그죠? 이런 쪽으로, 기업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인데, 여기가 상당히 강세 보였거든요. 여기도 조금 관심 있어요. 도전비즈원. 그죠? 이렇게 축약해야 됩니다. 축약해야 돼요. 도전비즈원도 일단 넣어놓습니다. 관심 있던 종목이에요. 못사 들어가서 그렇지. 에코프로비엠도 강하게 올랐다가 확 무너졌는데, 관심 있습니다, 일단.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강세 보이다가, 초강세를 하긴 좀 못합니다만. 야, 이거 지금 우리 셀트리온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그죠? 말씀을 팀원들한테 안 해서 그렇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짜 상당히 강해요. 근데 사기도 부담스러워요. 조정을 거의 안 받다시피 하고 위에 딱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확 무너지면, 하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그죠? 한 6만원권, 여기 밑에 오면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6만 천원권에서 딱 반등하네요.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해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축소를 해서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기차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확 무너졌네. 이건 뺍니다. 어차피 뺄라다 그냥 조금 더 놔뒀는데. 자, 일단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장 횡보하고 있어요. 뭐 세게 꿇어 땡기긴 부담스러워요. 일단 안 빠지는 것만 해도 땡큐입니다. 일단 안 빠지는 것만 해도 땡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선물 2% 빠지는 거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눈도 깜짝 안 한다 이겁니다. 그죠? 왜? 이게 앞전에 9%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할때 우리 영향, 좋은 영향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 더 깨고 내려가고 막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관들이, 그죠? 좀 밑에서 딱 하니 좀 받쳐가지고 좀딱 사들어와 줘야 반등도 한번 하고 할 텐데. 자, 한국 사이버 결제,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 양호하죠. 그러면 쫓아갈 필요는 없고 조금 주춤해 한 번에 붕붕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조금 상승하고 확인하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돼요. 와, 22,000원에 샀어야 되는데 저점 확인하고, 그죠? 이중 바닥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더 안전합니다. 지금은 안전을 또 우선해야 돼요. 일단 뭐 셀트리온 추가로 안 밀리고 17만원대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됐고요. 나머지 포트폴리오들도 뭐 일단은 버티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상당히 여러분들 반응 괜찮던데요. 딱히 선곡이 괜찮았습니까?
프레시 팔른 팔른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프레시 팔른 스노우. 자, 셀트리온 양호합니다. 자, 9시 반 현재 외국인 수급 현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들어오네요. 네이버 셀트리온 사들어옵니다. 자, 중국 쪽에 그죠? 조금 경기 부양을 하려 한다면 지금 최근에 화장품 면세점 쪽으로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일단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전기도 일단 사 들어오고 있고. 엔씨소프트 매도, 현대차 카카오 매도,
SDI 매도, LG화학 매도. 자, 이게 어제도 그렇고 2차 전지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는 그 종목군들은 매도세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LG노텍 완전 두들겨 맞고 있어요. LG 머트리얼스도.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옵니다. 하루 반짝 들어온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 들어온다는 거는, 그죠? 지수를 사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수를 사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사 들어올 수도 있고요. 선물을 사 들어올 수도 있고요. 콜 옵션을 사 들어올 수도 있고요. ETF, 레버리지를 사 들어올 수 있고요. 등등등등. 여하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 들어온다는 것은 지수, 우리나라 지수를 사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HLB. 최근에 조금 HLB가, 그죠? 공매도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조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조금 들썩들썩 하긴 해요. 바이오 쪽이 많습니다. 바이오 쪽이 많아요. 왜? 공매도 마음대로 못할 거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현 좀 들어올 겁니다. 15만원 가고 했거든요. HLB.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8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반타작을 냈거든요. 반타작을. 그럼 돈을 빼긴 빼야 되겠는데. 그죠? 차익 실현하면서 빼는 거. 그거. 그죠? 그게, 무리 없고, 환매수 조금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쇼커버링. 자, HLB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론 을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여기 17만 5천원권 돌파한다면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거 7만원 넘어간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7만 넘어갈 가능성.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코스닥 시총 1위 아닙니까? 여기가 상당히 강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에 사들어온 거 보십시오. 자,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바이오주가 2017년 휴등하고 18년부터 흔들릴 때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실적이 뒷받침 안 된다. 그죠? 실적이 뒷받침 안 된다해서 옥석을 가리자 해서 길게 놓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길게 놓고 이야기하면, 그죠? 셀트리온도, 그죠? 이게 조정된 가격이라서 그렇지 36만 7천원에서 지금, 그죠? 최저가 기준으로는 3분의 1 토막까지 나섰던 상황이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 이게 돌아서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추세를 돌아섰거든요. 어저께 칠판 강의 한거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십시오. 자, HLB가 21만원권까지 갔다가, 그죠? 공매도가 여기 3천억인가 물려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확 무너지면서 공매도가 탈출하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공했을 겁니다. 추가로 공매도 막 때리면서. 자, 신라젠은 15만원 갔다가 지금 만원도 안 합니다. 그죠? 15만원 갔다가. 그런데 사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사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자, HLB는 85,000원을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강하게 반등 나오고 여기 11만원권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관심 가지시길 다시 한번 더 권유드립니다.
불안한 요소들 많이 있어요. 임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가 반등을 위해서 상당히 뭐 회사 측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것보다는 셀트리온 삼행제에 관심 가지셔라. 시장이 또 처집니다. 뭐야? 이거 나스닥 선물이 3.6% 빠집니다. 반등 좀 하다가 추가로 밀리니까 또 같이 밀립니다, 지금. 어저께는 프로그램 매수세 아마 동반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세도 같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300억 매도, 코스닥 70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맞나요? 아유,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맙시다. 하도 왔다 갔다 해요. 기억도 잘안 나요. 디스코 듣고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시장이 플러스권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선물이 많이 빠지니까 같이 좀 흔들리고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G가 가장 현재 여기 빼고 5G가 가장 강한 것 같고요. 여파 끼고 일하고 있다. 자, 난중에 장중에 한번 상황을 봐서 추가로 안 밀린다 싶으면 삼성전자 추가할 겁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4만 7천원권은 한번 사 들어가 볼 만한 권역인 것 같아요. 추가로 더 빠지기보다는. 그죠?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 그러면 쫄지 말고 사 들어가요, 나중에.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고객이 되고 나니까 반말이 잘안 나오네. 디스코. 살때 일정해야 된다. 사, 그러면 딱 500씩 사, 본인은. 알겠지? 어떤 건500 사고, 어떤 건200 사고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일정하게 딱 사야 돼. 사, 딱 그러면. 그게 배팅 기법입니다. 어떤 건 쫄아가지고 200 사고, 어떤 건사 그랬는데, 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1000만 사고 이러면 안 돼. 한번살때 무조건 500. 당분간. 자, 그래서, 5G. 얘들 많이 갔는데, KMW 못 갔잖아요. 키 맞추기 형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수남의 형식으로는 KMW는 지금 강해요. 그죠? 밑에 딴 애들도 잘못 갔으니까 동종 섹터 안에서는 지금 수남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원찮아. 그죠? 좋은 사람들이 이거 뭐 팬티가 갑자기 많이 팔렸나. 아이고. 뭐면 마스크 이런 거를 뭐 개성공단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얼핏 저번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거하고 연관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관심 없어요. 올라가든가 말든가 관심 없어요. 자, 확실히 중국 관련 여기 소비주 계통이 확실히 반등을 좀 하려고 하고 있죠. 나머지는 지금 시원찮습니다. 바이오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모르겠네,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왜 어이가 없는가 하면요. 미국이 이날도 9% 올랐거든요. 예! 이랬는데. 선물 시작인 게 한가 시작했습니다. 한가. 이 올라간 거 하나도 혜택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빠져버렸고. 그리고. 어저께도 지금 5%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 예 했는데 미국 선물 딱 열렸는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야, 참. 아, 진짜 쌍용 놀라고 그럽니다 지금. 시장 많이 처집니다. 아이, 코스피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오늘도 속된 표현으로 텄다 싶어요. 그죠? 수급도 안 좋고 기관이 오늘도 한 5천억 이상 팔것 같습니다. 벌써 2,700억 팔고 있어요. 기관이 버팀목 역할 안 해주면 무너집니다. 그냥 안 돼요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진짜. 이거 뭐 선물이 3.8 빠지고 있어, 이거. 야. 일단 네이버 한번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속보가 나온 게 있는지.
현재 뭐 속보는 나온 건 없습니다. 속보는 나온 거 없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이 폭락이 다시 나오면서 어저께 상승분 그대로 다 반납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밀립니다. 추가로 더 미국 선물이 빠진다면 하락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백약이 그죠? 무용지물이다시피 할 정도로 도무지 시장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10시 반에 개장됐을 때, 미국 하락 때문에, 선물 하락 때문에, 추가로 많이 빠지는지 여부 자, 체크해 보시고요. 양대 시장 전부 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하게 반등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강하게 반등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때문에 반등하겠습니까? 반등하기 힘들 것 같아. 큰일 났네요. 야, 이거. 미국이 지금, 개인들한테 수표 주겠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반등을 못합니다. 낮에 반등했다가 자기들 입장으로는 밤에 그죠? 선물이 박살을 내버리니까 시장상 참 암울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화이팅해요. 화이팅 하시고 아마 극도의 불안감 내지는 공포감 때문에 한번더퉁 하고 빠진다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잘 이겨내고 초기에 하락 초기에 대응을 잘 못했다면 지금 매도하는 것은 조금 늦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더,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 여러분들께 제시하겠고요. 신규 매수는 많이 자제하십시오. 많이 자제하시고 짧게 안타만 때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죠? 단타 매매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추천 방송, 칠판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칠판 강의 한거 있거든요. 추세란 무엇인가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